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 테필린 복음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테필린 복음이 무엇이며 왜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테필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쉐마를 찾아야 하는 이유, 잃어버린 쉐마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레위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암송의 명령, 하브루타의 명령, 그리고 테필린의 명령입니다. 먼저 성경 암송의 명령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바로 자녀가 있는 것을 볼때 이분은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에 대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에서 계속 이어지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뭐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 세미나 시간에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을 통해서 이 테필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쉐마는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와 테필린이지만 이 쉐마의 최종 목적지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을 통해서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잃어버린 쉐마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으라는 단순한 의미이지만 이 쉐마는 성경 암송, 하브루타, 테필린이라는 위대한 세 개의 명령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멀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다가 2030년이 될 때는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할때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부산 및그 경남 지역을 주요 선교 거점지로 삼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호주 장로교 총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와 함께 했던 그 호주 감리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회중교회도 공식적으로 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는 장로교가 없고 감리교가 없고 회중교회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남은 교회를 모아서 유나이팅 처치, 연합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될 때는 신학교가 사라질 것이고,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목회자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방법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고 3,500년의 임상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쉐마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성령 함송, 하브루타, 테필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암송하지 않거나 하브루타에 대해서 생소함을 느끼고 테필린에 대해서는 더 생소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본질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 암송을 해라, 하브루타를 해라, 그리고 테필린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예 소홀해버렸습니다. 결과 지금 한국교회가 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쉐마를 회복하면 됩니다. 쉐마를 하되 진짜 쉐마를 해야 합니다. 진짜 쉐마가 뭘까요? 바로 성경 암송하는 것이고 하브루타 하는 것이고 태피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99%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각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한결같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문제는 생명력이 없고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유행처럼 왔다가 유행처럼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쉐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흠뻑 담긴 이 교육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 쉐마는 바로 성경 암송이고 하브루타이고 테필린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쉐마는 영지의 교육이나 유대인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쉐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영지의 교육 아니냐? 또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쉐마가 뭐라고 했죠? 성경 암송하는 거, 그리고 하브루타 하는 거,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영계 교육입니까? 이게 어떻게 유대인 교육입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했다고 해서 유대인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쉐마는 영지 교육이나 유대인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유대인은 물론 우리들까지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쉐마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역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세움을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쉐마는 테필린의 세 번째 말씀이고 신앙계승에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테필린은 네 개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쉐마는 바로 또 신앙계승의 말씀이고 테필린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100% 신앙계승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8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는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이지만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잃어버린 쉐마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순한 삶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신앙의 지침이라고 하지 않고 삶의 지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쉐마는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거나 하브루타를 하는 것이나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지침이 아니라 바로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잃어버린 쉐마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강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을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잃어버린 쉐마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고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그들은 세계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믿고 있고요.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결과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받고 있고, 왜 우리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쉐마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한 신앙 계승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